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어요. 오늘 좀 저는 궁금한 게, 왜 성경에도 그렇고, 불경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니지. 왜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남성보다 하위 존재로 상정을 해놨는지. 여자가 체력적으로 약해서 그런가? 왜 처음, 애시당초 과거부터 왜 여자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컨셉이 잡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수렵사회 때부터 어쨌든 네. 그 생활의 네. 어떤 근간이 되는 이제 남자의 어떤 힘이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목이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힘의 우열에서 이제 그렇게 자리 잡은 거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은 그 굉장히 차별받았어요. 체력적으로 약한, 물론 약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태를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태. 그러니까 애들을 보호. 그렇게까지 배려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 목사 되는 것도 어렵고, 여성이 신부가 되나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막아버리죠. 우리 교단도 안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불교는 물론 됩니다, 승려가. 불교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이제, 그러니까, 시달타 같은 경우는 그분도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성의 출가를 사실은 그 막았었죠. 초기에는. 부처조차도. 아, 그러다가 여성한테 이제 착살이 난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착살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인간이 다 그 평등하고 똑같다고 말하면서 왜 여성을 차별하냐, 말이 되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 잘못했어.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조계종 불교에서는 여자 스님이 남자 스님을 이렇게 정식으로 만날 땐 큰절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찌질한. 그럼 남자 스님도 그래요? 여자 스님이 큰절해요? 이제 제대로 된 남자 승려는 그렇게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권위 세우고 이 헛똑똑이들은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러니까 여성, 네. 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성 승려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싸파란 놈이. 그런 놈들은 찌질이라고 부르죠. 아니,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 바보죠. 불교에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가르친 대로 그냥 한다면 그 놈은 로봇이죠. 그런 놈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찌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스님 만나면 여자 스님 죽이라고 저러니까. 근데 애당초 그런 룰이 왜 생긴 거예요? 다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체계를 잡는 거죠.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어떤 이 확보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런 낮춰보는 편견이 작동된 거, 시대적 어떤 문화적인.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이도 성인이 아니면 숫자를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최감독님 성경 읽으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그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게 예배가 되려면 10명이 모여야 된댔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 생각을 파괴하시고 무슨 소리야 두세 명이 모여도 돼 라고 하는 것이 하신 건데 문제는 그 10명이 어떤 10명이냐 성인의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5천명을 먹였다고 할 때도 그 5천명은 성인 남성만 5천명 그래요? 예. 그랬군요. 예.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 도대체 여성들은 고대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했는가? 그러니까요.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에도 아담만 만들어 놓고, 아담 갈비뼈 빼가지고 만든 게 이브잖아요. 하와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아, 만들 때 같이 만들지, 뭘 따로. 아니, 뭐, 여성을 먼저 만들고, 네. 자연스럽게 여성의 몸에서 나온 게. 그렇죠. 그게 더 네, 시나리오가 그럴싸하지. 네. 그러니까 창세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맨 처음 여자를 만들고, 막 악플 날린다, 이제. 여자, 그, 이제, 그, 갈비뼈에서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네. 남자가 여자를 유혹해서 죄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만든 거 후회했다. 이렇게 해야 역사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네. 2000년, 2500년 전은요, 인류의 어떤 이 역사 기록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맞아요. 이미 네, 그렇죠. 그런 어떤 고대의 뭐 수렵과 농경 사회로 쭉 지나오면서 그 형성된 어떤 힘의 우열 관계, 서열 관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그 당시에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게 다 반영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경전에서 소위 글, 나름대로 이렇게 이 공유되고 소통되는 그 수준의 시대에 와서는 이미 남성 우월주의가 돼 있고 이제 그렇게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가 이미 여성을 차별했는데 그걸 종교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써먹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대상이 반영. 근데 그 창세기 우리 감독 네. 얘기하셨지만 창세기에서 하나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아 그게 아담이 하와한테 한 얘기예요? 예. 예. 나 하나님과 그러니까, 얘기인 줄 알았네. 그거 뭐냐면 여성 존중 사상이 성경에는 들어있다는 거죠. 비록 그렇게 갈비뼈로 만들었는지 어떻는지는 그렇지만 시비거리가 있지만 성경의 관점은 창세기 때부터 여성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거나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관점이 있다고 저는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최근까지도 그렇게 여성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멋지게 하고 제도는 틀리게 해놓는 게 이게 저는 그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러면 너 내 거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 소유물이라는 얘기 귀하다는 얘기지. 그것도 해석의 차이. 귀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도 진리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체득하는 때는 좀 남성과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보완해라 라고 해서 이제 출가를 허용하죠. 근데 만약에 종교가 네. 여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네. 남성의 차이를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때문에 남성은 이렇게 네. 이렇게 해라, 여자처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뛰고 와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관점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절대적인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우리 안에서 이런 그게 뭐 외부에서 작용했냐 역사했냐 이런 것도 다른 차원이고 결국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외형적인 형태의 종교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이렇게 유선 TV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막 그 영화로 TV로 영화 보여주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영화를 했었냐면 여성들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여성들만 있는 세상에 남자가 하나 끌려왔나 잡혀왔나 그래 엄청나게 학대당하는 뭐 자세한 스토리는 기억 안 나고 그렇게 아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여성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사회에 우리 고대 때부터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있겠죠. 근데 그건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는 게 남성들이 주로 네. 많이 이렇게 힘을 쓰게 전쟁 돼서 땅도 따먹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지금도 목의 사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고대 아주 이런 지금의 어떤 기록이 남겨져 훨씬 전에는 이 어떤 목의 중심의 사회가 더 인류학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것은 뭐 이미 얘기됐고 지금도 뭐 이런 이 중국의 소수민족들 예, 그런 동구화나 또 네. 사실 아마조네스라고 하는 그 네. 설화라는 게 그런 예전에 그런 어떤 목의 사회에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힘의 관계였을 뿐인데 지금 이제 그게 차별과 편견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아요. 신라도 목의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존중되던 네. 사회로. 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시대상의 반영이거나 인간 자체의 그냥 반영일 뿐이라면
종교를 신이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냐 했을 때 인간이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자기 편한 대로 그렇죠. 그 사회 신상 그냥 반영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설화를 붙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종교가 아닌가. 그렇죠. 인간이 없으면 종교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보수적인 보수 교단에 있는 목사로서 또 똑같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본주의 여기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기는 거 이거가 저는 아주 나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그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것인데 근데 그러면 결국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저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불러줄 테니까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서 어떤 그 글을 쓰는 사람의 말투, 문체 뭐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교단 저희 교단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역사라든지 인간의 성향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 활용하면서 종교가 그렇게 이렇게 발전해 가도록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상정한 전제한 상황에서의 논리 전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기독교. 네네네.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제를 다른 문화권이나 집단이나 종교단체에서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얘기 자체가 그렇죠. 또 그 다른 데 성립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여성 차별 얘기가 나왔는데 불교, 개신교, 가톨릭 중에서 어느 종교가 가장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개를 한번 봅시다. 누가 제일로 차별 많이 금메달을 카톨릭. 따니까. 카톨릭인데? 카톨릭이라고 하고 싶, 하고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카톨릭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네요. 금메달 따는 차별을 잘해. 지금 가톨릭에서는 여성이 이제 아직 사제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방어하는 논리가 탄탄했어요. 성서신학이 발달 덜할 때는 성서도 인용도 하고 뭐 전통도 인용도 하고 했는데 이제 성서신학적으로 여성을 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토대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 옹색해졌어요. 제 생각에는 가톨릭에도 여성 사제가 탄생할 날이 아마 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 생각에. 그리고 여성 차별을 우리 여성 신도들이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좋은 거. 헌금 내지 마라. 여성 신도들이 헌금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저기 세금 납부 거절하듯이 절에 교회 성당의 여성 신도들이 이 여성을 이제 차별하면 헌금 내지 마세요. 일체 내지 마. 그러면 쟤들이 며칠 버티는 거 보면 돼요. 아, 아니 못된 교회에는요 헌금을 안 하면 됩니다. 맞아요. 안 해야 돼요. 다니지 말아야 신도들이 못된 교회를 왜 다. 절도 마찬가지. 그렇죠. 승려한테는 또 개신교 만만치 않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교단 총신대 계열 총신대 이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사들이 뭐라 그러느냐. 어디 기저귀 찬 것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냐고. 싸가지 없는 놈들. 아니, 지가 거기서 나왔으면서. 진짜 이게 그대로의 워딩이에요. 목사가 설교 중에 하는 말이. 근데 가톨릭에서도 여성 사제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 그래요? 아, 이런 비슷한 논리. 그럼 당장 목숨을 끊어야지, 그런 놈들은. 거기서 나왔으면서. 그러니까 이 빤스, 빤스를 벗어라. 빤스 벗으면 내견이다라고 하는 이 빤스 목사의 망언과 함께 이 그 망언의 등극에 오를 만한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그 교단 목사가?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서 두 분은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직업 프로페셔널들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잘릴까봐 좀 걱정인데. 저렇게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나야 뭐 이미 내놓은 놈이기 때문에 다 알아. 걱정 그래도 우리 양 목사님 좋아하는 팬들이 전국 각지에 많아요. 그렇죠. 우리 제주도만 해도 수백 명이야. 나날이 인기가 올라가고. 부흥이 한번 하세요. 제주도 부흥에. 근데 여기 오니까 사랑받는다니까. 그런 게 이제 밑에 깔려있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굉장히 공격적인 페미니즘이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역작용이죠. 가장 페미니즘 자체는 잘 모르지만 충분히 이해는 가. 네. 이해는 가는데 근데 지금 뭐 신부님 중에 여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은 제2의 종교개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엄청난 지금 변화가 시대상, 생길 거예요. 네, 지금 시대상에는 그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 아니, 네. 거꾸로 한번 물어보시면 네. 카톨릭 왜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근거가 박약해졌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수가 예전에는 현 시점에서 옛날에 어떻게 방어했냐면 네. 예수가 제자를 남자들만 뽑았다 이거예요. 오. 그러니까 남자만 사제를 준다. 이게 한 오랫동안 써먹혀서 먹혔어요. 네. 그럴싸한데. 근데 예수가 성경에 보면 안 그랬다 있어. 열두 제자만 남자만 뽑은 게 아니고 여성 제자도 많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예수가 열두 제자를 뽑은 것은 네. 카톨릭교 신부 주교들을 남성으로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 열두 부족을 한 대 모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교의 회복, 우리 흐트러진 유다 민족의 그 일치 이걸 위해서 열두 제자 남자를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카톨릭 교회를 직접 만들었고 거기에서 주교 신부들을 남성으로 뽑았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동안 해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뒷받침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에 남자만 사제를 했고 여성은 사제를 한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아 당연히 옛날에 안 했으니까 그 기록이 남죠. 그럼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카톨릭이 불교에 비해서 2500년 뒤졌네, 최소한. 2500년 전에 이 여성의 출가, 승려되는 걸 인정해줬는데. 근데 이제 불교는 여자 스님, 남자 스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카톨릭에는 남자 신부가 있고 또 여자 수녀가 있고 남자 수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시청자들이나 심지어 카톨릭 신도들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카톨릭에 계급이 세 개가 있는 줄 알아요. 신부. 수녀, 일반 신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녀는 일반 신도 같은 계급이에요. 현재 교법에. 급이. 예,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수녀가 신부하고 신도 중간 계급이고 중간에서 신도들을 지도 편달하고 신부의 명령을 받고 이런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법에 수녀는 일반 평신도하고 똑같은 계급이에요. 단지 이분들은 결혼을 안 하고 수도원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것뿐이고 우리 일반 신도들은 자기 집에 가정생활을 하거나 따로 사는 거지 수녀가 이리 신도보다 높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왜 수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신도 생활을 가정생활을 안 하고 좀 전문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결혼 안 하고 따로 신앙생활 하겠다. 그냥 신앙 공동체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여성들은. 저는 의사, 간호사, 환자 이런 데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수녀가 마치 뭐 이렇게 남자 평신도를 명령하고 혼낼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 수녀들 본인도 이걸로 헷갈리는 사람들 있어요. 아, 수녀님. 본인들도 수녀로. 자기들이 지도층인 줄 알아요. 앞으로 수녀님 만나면 나오라고 막 그래야 되겠네, 내가. 물론 이제 신부하고 신도들 계급이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빨리 없애야죠. 그런데 이렇게 수녀를 중간 계급으로 오해하는 마치 군대로 말하면 뭐 신부가 하사관. 장교, 신도는 사병, 뭐 수녀는 뭐 하사관 이렇게 하사관. 아니 그러면 왜 수녀님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전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위치를 격상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목사를 인정하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수녀님들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일부 이제 머리가 깨인 생각하는 수녀님들은 이제 교회 카톨릭 교회 안에 여성 차별 반대하고 항의해요. 미국이나 독일 같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이게 보수적인 수녀들은 보수적인 수녀들이 여성 사제를 반대해요. 아,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는 거군요. 체제를. 아,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내면화한 게 제일 무섭죠.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도 일부 여성 신도들이 여자 목사를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건 좀 흔하게 일어나는 일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검찰에서도 인호공 지금 그렇죠. 법무부 차관. 네. 그 양반이 예전에 그 법무부 그 검찰 내에서 성추행이지 그걸 덮은 사람이 차관이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아마 그 공으로 거기 연관된 사람이 한동훈의 이제 처남인가? 한동훈 처남이 실제 그랬었죠. 그걸 덮어준 공으로 지금 차관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여적여라는 말 있잖아요. 여성이 적은 여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
네. 마리아 중에 뭐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성 마리아가 뭐 몸을 팔던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들어봤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는 건 그건 들어봤어요. 성서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나왔느냐. 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두 번씩 들어봤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찾았는데 그게 이제 그 훨씬 후대에 이 여성들을 교권에서 물론 못 내게 못 오게 하려고 어떤 교황이 그걸 이제 만들어낸 그렇게 주장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하나도. 근데 네. 그게 왜 못 오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교황 중에 한 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그런 이유로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여성들이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리고 뭐 그게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소장님의 소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후대에 첨가된 거다. 이렇게 남자가 머리가 되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했던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성이 남자보다 어찌 보면 더 똑똑하기도 하고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더 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을 좀 이렇게 밀치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권력을 교회 권력을 여성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한 후대에 삽입한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이 왜 여성을 몰아내는 것과 됐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발을 씻기긴 했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청년 정도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 오히려 그 당시 그리고 뭐 우리 어쨌든 네. 이런 편견을 많이 가진 몸 파는 여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발을 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만큼 네. 편견 없이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넓은 분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시지만 일반적인 네. 사람들은 네. 아니 그렇게 돼? 이렇게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이 논리 구조가 네.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이 갔던 그 사람조차도 그 여자조차도 그냥 그런 하찮은 여자밖에 안 돼.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전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거꾸로 거죠. 네. 편견을 깨고 다 수용하는 그렇죠. 멋쟁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 여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남성의 교권을 확립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뭐 그렇게 중세 때도 그렇고 중세까지는 아니겠죠. 그 교황 때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진 남성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전통처럼 확립이 되어 있다.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된 얘기를 누군가 그냥 이렇게 퍼뜨렸는데 그걸 그렇죠. 믿고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아니고 교황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느 교황이 그랬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 확인을 못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까 그 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와 여성의 문제는 만일 그 당시 예수에게 밥을 먹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발을 씻으려고 하면 그 당시 상식으로 보면 남성의 발을 씻는 건 노예가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남성의 발은 남성 노예가 씻어줬어요. 예. 여성이 씻으러 오면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그 매매춘 여성이 유혹하는 행위였어요. 남성의 발을 손을 대는 건 좀 약간 에로틱한 그런 행동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이나 주위에서 볼 때 그 여인을 막았어야 돼요. 그 당시 상식으로는 네. 막 쫓아내거나 어디 감히 와 막 이러거나 역정을 내거나 하고 또 예수도 그 당신이 그렇게 하는 그 마음 알지만 나 굉장히 오해받을 짓이고 네. 나 난감하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하고 설득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네. 예수님은 제지하지 않고 발을 딱 내고 씻으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그 여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 그 여인의 인간성 또 그 네. 인간촌이 다 이해해 주고 한 거거든요. 오해를 무릅쓰고 네. 사실 오해를 무릅쓰고 놔주면 옆에 있는 다른 유다인 남자들이 저 예수 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회 규범도 모르고 공공 질서도 모르고 왜 내버려두지? 당장 쫓아내야지 하고 오해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 오해를 무릅쓰고 괜찮아요. 하세요 하고 이렇게 널리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결국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이 그 당시 네. 남성의 발을 씻는 건 굉장히 노예급이 그렇죠. 그런 네. 거라면 네. 네. 결국 그게 뭐 노예건 혹은 몸을 네. 하는 여자건 네. 담고 있는 함의는 크게 다른 건 없겠네요. 예, 네. 여성을 존중한 거죠. 근데 왜 그 대목을 갖다가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로 자꾸 인용되는 게 나 섭섭해요. 네. 네. 아,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군요. 예, 네. 여성은 몰랐습니다. 겨우 여성은 겨우 하는 짓이 뭐 남자 발이나 닦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역사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왜곡하고 오히려 해석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로 뭐 카톨릭뿐만 아니고 개신교 교단마다 다르잖아요. 또 여성 안수를 해주는 교단들 중에 보수적인 교단도 있어요. 예를 들면 통합, 합동하고 통합. 저는 합동이고 장신대가 통합인데 총신대 합동이고. 근데 통합은 있어요. 여성 목사들이 되게 가까운 교단이거든요. 1900년 WCC 문제로 갈라지면서. 그런데 통합은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안수 문제를 죽으라고 반대해. 근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남자하고 여자를 신대원을 다 받아줍니다.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그러면은 그 신대원을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수도 안 줄 거면서 신대원을 왜 입학하라 그래?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 여성 교수님이 계세요. 교단 안에도 총신대 안에도 그 여성 교수님들이 잘렸잖아. 예, 강호수 교수님이라고 뭐 기도한다고 잘리고 뭐 완전히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 지난 시간과 함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편견 네. 내지는 차별은. 기독교 가치로 만드는구나. 맞아요. 또 거꾸로 네. 그만큼 이 근대 사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주류구나. 어떤 사유 방식이나 근대 서양에 있던 문명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 들으면서 왜 이렇게 수많은 차별과 편견의 작동 지점이 불교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문제되지 않을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가 이런 걸 보면서 참 기독교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우리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불교도 우리 카톨릭도 남녀 평등을 제대로 실천하는 걸 교묘하게 방해하는 그렇죠, 그렇죠. 제도, 전통, 그다음에 그 생각들. 네. 전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그렇지만 만일 목사, 신부, 그 스님들 승려. 머릿속에 여자가 어디서 퍼르장머리 없이 네. 여자가 감히 네. 이렇게 그 감추어진 그런 생각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네. 이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종교는 도구마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러한 편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이 늪이에요. 온상. 네. 그러니까 이미 사회는 21세기 들어오고 많은 인권 문제라든지 인종 문제나 이런 게 바뀌고 변화하고 있는데 도구마 체제를 가진 종교 이게 뭐 특정 종교를 떠나서 이 종교들은 그러한 어떤 과거로부터의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종교의 외피로 그걸 포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참 이 그런데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어떤 메시지는 결코 그런 차별이나 편견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고 사랑하라는 건데 예. 이게 참 이 이중적 위선 구조가 어느 종교건 예. 자리 잡는 게 저는 그래서 이 향후 종교가 이런 외형적인 종교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여성 인권이 세계적으로 볼 때 확립이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고. 아니 심지어 휴먼 주라 그래서 인간 동물원이 한 100년 전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조선인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흑인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가둬놓고 가족들 그 안에 그 생활하게 하고 밖에서 막 구경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 박람회 이런 데서 전시하고 막 이랬습니다. 맞아요. 그랬구나. 그런 게 별거 한 뭐 100년, 150년 전인데 지금 우리가 2000년, 25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하는 것은 참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래도 이제 개신교가 다 못된 일만 했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아, 예. 이렇게 가끔 잘한 하신. 것도 있겠죠.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바로 이건 거예요. 뭐? 여성 인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불과 백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어떻게 여성들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그런 얘기 있었고
뭐 이제 농담으로 막 남녀 7세 지남철이다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우리의 문화가 그랬는데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 중에 하나가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초기의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보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예배를 따로 드려. 그래서 이 발을 치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 파티션이죠. 그래서 예배를 따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랬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여성 인권의 신장을 일으킨 내 가장 큰 공을 일으킨 공로를 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기독교다. 기독교 평등 사상으로 계속 이것을 받고 오면서 이렇게 됐다. 실제로 교회 가면 여성분들이 거의 일 다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전도에 주로 네. 중요한 결정은 또 남자들이 하고요. 식당 봉사하고 봉사하는 거나 하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잡일이고 중요한 일은 남자들이 하고 그래요. 네. 그것도 문제인 거죠. 왜 여성들은 부엌대기 노릇만 하라고 그러냐고. 장로는 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단마다 다른데 그럼 저기 우리는 없지 당연히. 지금 금방 여성 인권을 올렸다 그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그런데 사회에는 대한민국 사회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교회가 다시 또 역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제대로 쳐들 수 있는 종교는 없어요. 전부 다 잘못했고 이 사회의 혐오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될 종교들이 오히려 이렇게 남녀 차별을 내면화하고 조직화하고 이렇게 체계화하는데 앞장선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정말 우리 종교들이 반성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종교 안에서 남녀 차별이 이렇게 굳어진 것에 큰 슬픔을 느끼지만 현대에 또 생긴 차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남녀 차별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별이 새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아주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아니 부자들 현금 떠대야 되니까 거기에 자라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시큰둥하고 이게 이제 정말 체계화되는 것 같아서 겁이 나요. 이러면. 결국 그게 힘의 논리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남자들이 여성에 비해서 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뭐 사실 중세 때도 전도. 이 진짜 하늘 날아갈 수 있는 표를 팔 수 있는 건 부자, 거기서 돈 내고 거기 사는 놈들은 부자였거든요. 결국 부자를 위한 종교라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종교 그런 의미에서 리차드 더킨스가 던진 종교가 인류에게 끼친 긍정적인 것과 해악적인 게 어느 게 더 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해악적인 게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일말 또 이해되죠. 아니 뭐 우리 사회만 봐도 그 지금 개신교를 볼 때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개신교는 세상의 적인가? 세상을 망가뜨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현실. 뭐 이전에는 뭐 개화기 초기에는 뭐 여성 인권 뭐 이런 거 평등 사상 또 노예라든지 이런 문제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좋았지만 지금 딱 지금을 놓고 보면 이놈의 교회는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마저 든다고 하죠. 저는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사회는 인간 사회는 계속 진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풀 브레이킹을 하는 게 지금 종교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이드 브레이크 확 당겨버리고 이런 논의에서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방금 말한 대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해서 일반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리차드 더킨스가 그런 질문 던졌을 때 그건 너무 범주화하고 일반화시킨 접근이 아닐까. 사실 지금 말한 대로 모든 종교 당연히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지만 이런 늘 깨어있는 그 종교의 참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종교인들은 어느 종교나 있었던 그렇죠. 거고 그들이 결국은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만 또 한편 방금 말한 것처럼 찌질이들이 또 그게 인간 사회니까 집단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리차드 도킨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기독교인 교수들인가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그런 거면 좋은 거네. 나도 그렇게 그런 줄은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건 약간 이제 카더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튼 뭐 그거는 근거는 없으니까. 우리 종교의 나쁜 점 고쳐야 될 좀 얘기해 주면 불쾌하게 생각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고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열려 있는 자세 제일 좋은 근데 저는 그거의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 기준 자체가
종교 안에서 형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밴드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밴드 가끔 들어가 봐요. 아주 가끔. 들어가 보면 저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렇지. 어렸을 때는 비슷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의 뭐, 자기들 네. 세계에 갇혀 있어요. 목사님한테 시집간애도 있고 뭐 해서 네. 근데 얘,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와 지금 내가 10대 때 그 거기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그 더 독해져 있고 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왜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조금 차별을 하고 자꾸 밑으로 내리려고 할까? 그 찍어 누른다는 느낌. 네. 그거의 그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 목사님들이 남자라서 그런 거겠죠. 예, 그 여자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목사도 인간 아니에요. 네. 거기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 권력 구조의 문제. 그렇죠. 권력 구조. 저는 수 있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게 이 종교가 이 그런 어떤 열려 있지 못한 지점에서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네, 네. 옛날에는 당연히 남성 위주 사회에서 그렇게 내려온 게 이런 그 뭐 라피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 라피가 그런 어떤 자기 종교적 집회할 때 고양이가 막 뛰어다녔어요. 그 야채 좀 묶어놔라. 묶어놓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집회할 때마다 그 고양이를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는 다 같이 하니까 라삐가 죽어서 또 그거 할 적에 또 고양이를 묶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종교 행사를 할 적에는 고양이가 묶여 있지 않으면 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유명한 유대교 한 얘기가 있던데 마찬가지로 이 과거의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과 차별이 종교라는 어떤 도구마 체제 속에서 그거를 성찰하고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그게 종교라는 특질 속에서 더 유지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당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의문 갖지 않고 이걸 해야만 이게 진정한 뜻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 개신교 카드 이 종교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좀 뒤로 미루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이걸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를 보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좀 불쾌한 단어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 굉장히 불쾌해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아니요, 아니다, 아니요. 목사님 틀렸어요. 마이크 꺼버리고 당신 내려와 막 그러고 저는 설교에서 거의 안 하는 아, 그래요? 거의 안 해요 저는 아멘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 저 방청석에서 질문 종교에 네. 종교에 미신하죠 네 그 아까 이제 여성을 찍어 누르려고 한다 이 분위기에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여적 여인 것 같고 여자 안에 이런 틀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뭐 꼭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들의 어떤 인식의 작동 구조인데요. 그걸 내면화한 거죠. 그걸 자기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거가 내가 왜 이래야 되지라는 어떤 뭐 제가 말하는 일종의 메타인지입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느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고 내가 왜 이래야만 돼? 라는 그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질문 안 던지는 것은 권위에 대한 복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권위란 것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여하는 거지 스스로 가진 놈은 없습니다. 정말 뭐 신이나 뭐 부처님 정도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많은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가 나한테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내면화된 지점 혹은 여적여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내가 이래야만 되는 건가? 라는 어떤 자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바뀔 수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깨어있지 못함이 원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믿음, 순종 이런 단어를 종교에서 없애버리고 의심, 질문 이 단어를 좀 내 의혹 없애버려야 해? 네, 없애버려야. 아예 없애버려야 돼? 아 그리스도께서 믿음 단어 없앴으면 좋겠어 우리 날 좀 시원해지면은 네. 나가서 그 녹화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렇게 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데. 아, 전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잠깐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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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끌려나온다니까. 네. 아니, 뭐, 스님 부르고 막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관념 안에서 계속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여자는 이래야 돼. 저희 아내도 남자 셋, 딸 하나, 자기 막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부장적인 그 개념으로 양육을 하셨어. 그래서 뭐 딸기 같은 거, 지금도 그 얘기 여러 번 하는데, 딸기가 있는데, 자기는 씻으면서 먹고 싶었는데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까. 그러니까 오빠들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한 번은 딸기를 갖다 놓고 다 자기가 집어 먹은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저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당하면서도 이게 좋은 교육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그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자각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교육이 과연 이 생각이 바로 바른 것인가에 대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질문해야지 의심하고 질문하고 이게 스스로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것을 극복하는. 저는 그걸 되게 종종 느껴요. 제가 담배를 피잖아요. 네. 담배를 피는데 그 뭐 제가 아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담배를 많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길 걸으면서 필 수도 있지 조금. 네. 이게 뭐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걸어가면서 필 수 있는데 안 펴요. 맞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여자가 그러니까 지붕 밑에서만 필 수 있다. 지붕이 없는 데서 담배를 피면 경범죄에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20대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실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도 안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왜 걸어가면서 담배를 못 피지? 아 걸어가면서 담배 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이동하면서 필 수 있지 않나? 근데 꼭 어딘가 숨어서 피려고 그것도 담배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여기도 계시는데 꼭 어디 밑에 들어가서 왜 그러지? 가리면서 아 그냥 따뜻하게 피면 안 되나? 전통적인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과 결국 싸우는 사람은 송곳이잖아요. 그렇죠. 그 송곳 몇 명이 그런 걸 하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데. 나는 목사님들이 좀 담배 좀 이렇게 피는 사람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 전부 쫌생이들 같아. 목사님 담배 안 피나요? 아니 우리 헌법 교회 헌법으로 금한다니까 선생님. 헌법 개정해요. 아, 개헌 넣을 수 있잖아. 개헌해야 되겠네. 아니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아니, 여정 사제도 안 예수님이 되는데 예수님이 담배를 금지시켰나요? 왜 그때 헌법에 담배가 들어갈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헌법에 들어? 아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뻐끔뻐끔 했었어요. 내가 저런 놈들을 제자로 뽑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나를 타다고 어? 내가 저는 오합지졸로 뽑아가지고 내 탓을 왜 얼마나 담배를 피웠거든요. 저 어렸을 때 술 담배 안 하는 거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핀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우긴 했거든요. 그것도 기성. 맞지만 네. 결론은 맞지만 네.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한국 개신교가 유독 술과 담배에 그렇게 거부 그러니까 헌법에까지 있는 이유는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제 농한기 때 이게 농번기 때는 일을 하지만 농한기 때 겨울이 내릴 때는 모여서 노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그렇죠. 술 이게 그래서 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려면은 이 술과 담배 문제를 제압하자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게 약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술과 도박을 금지해야지 담배는. 그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 네. 애들도 똑같이 담배를 폈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성인 남성들이 주로 피는 게 담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그 후기죠. 네. 그때만 해도 애들도 똑같이 맞담배를 그 담배 여자 같은 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근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금지시킨 거 그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조선의 악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악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담배가 네. 이제 얘기되는 것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 그렇죠. 그 당시는 네. 그 해악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봐서 본다면 네. 그걸 금지시키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어떤 의미냐라는 걸 한번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하지만 종교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난 이해가 어려워요. 꼴 보기 싫었나 그냥? 주는 거 없이 싫어하나? 차별화를 해서 뭔가 자기 독특하게 보이려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워낙 교회 오세요 하면 교회는 안 오고 가서 거기 노름판에서 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름도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도 네. 노름도 그걸 제외했지만 네. 저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 이제 일종의
복 그 전 선교를 위한 어떤 그 넘어야 할 산으로 여겼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술은 먹띵 애가 비리비리하고 정신 없으니까 그렇지만 야 교회 와 그래서 담배 피워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교회 오는데 상관 문제가 없어요. 아니 죄도 죽음도 없앴던 예수가 술 담배 갖고 간서 먹었냐고.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안수는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실제 여성들이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단 말고 그분들을 볼 때 이 여성들의 목사님들이 뭐랄까 그 본인들의 어떤 사회 내지는 교회 안에서의 억눌렸던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목사님들이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드센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적인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가장 더 결정적인 것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교육의 문제. 목사는 그래도 남자가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있었어요. 불과 뭐 10년도 안 돼요. 한 7, 8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7, 8년은 됐겠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바른 신앙.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본주의는 인본주의고 인간성 회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른 생각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페미니스트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왜 여성들이 다르고 왜 여성들이 사회에서 눌려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에 의한 가이드 때문에 그 바닥에 그걸 깔고 있으니까 아 그러네. 제가 여성들의 안수를 반대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옮겨온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그렇죠. 깨우친 이게 거죠. 오가 아니고 각이야, 각자. 그렇죠. 그리고 그렇네.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가진 생각, 교육받은 게 이게 타당한가?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그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는 개신교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저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일부는 했겠죠, 저도. 그런데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제가 왜 지금까지 이런 목사가 됐느냐. 우리 감독님이 저의 그 안위를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제 입 밖에 내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계속 저는 이야기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제 스스로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한국 개신교에서 송곳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의미에 제가 고민했던 거를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자기도 교회에서 자기는 이상한가? 내가 심지어 이단인가? 막 이랬던 사람들이 제가 했던 방송을 들으면서 야, 이게 양희삼 목사가 보수적인 총신대 나온 목사라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말을 해주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뭐 헌금도 많이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많이라기보다 헌금을 이제 여러 명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개신교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제가 차지한 거예요. 아니 저는 목사님의 그런 자세야말로 종교적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종교 자체가 우리의 이 성찰하는 메타인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존재의 의미나 마찬가지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네. 그럼으로써 신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 본뜻이 뭔가라는 어떤 내가 내 이성이나 나의 어떤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에 다가가는 자세의 근본적인 어떤 모습이 바로 이런 데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 우리 김 소장님 말하는 것처럼 회의하고 의심하라는 거하고 저는 맞닿아 있다고 보고요.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뇌하면서 스스로를 깨우쳤잖아요. 네네네. 저는 우리 양 목사님이 예수의 삶과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깨우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목사님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많이 나와. 아니 제가 옛날 같으면 소장님하고 안 같이 안 있습니다. 교단 하나 만드세요. 아니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해. 목사님 그냥 카타콤 교단 하나 만듭시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튼 옛날 같으면 진짜 제가 처음에 우리 제가 소장님을 저희 방송에 모신 게 팟캐스트 시절에 한참 몇 년 전인데 그때도요 제가 실은 좀 마음속에 쭈뼛쭈뼛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잖아요. 교계에서 카톨릭을 얼마나 욕하는데 심지어 666이 교황이라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꺼리낀 마음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어째 그게 어때서? 지금도 가끔씩 댓글에 막 저희 방송 댓글에도 뭐 가톨릭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변화. 결국 종교라고 해서 텍스트,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만 매여 있으면은 이런 이 삶이 얼마나 골 때려지냐.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양 목사님 칭찬만 하기보다는 하나 그냥 또 언급을 해둔다면. 네.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페미니스트는 잘 모르지만, 모른데 어떻게 아닌지를 알죠? 다시 말해서 그거는 페미니스트라고 불려진다거나 보여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억압 혹은 스스로 자기 검열이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 자세가 가장 종교적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모른다고 해야지 안다 그러면 엄청 욕 먹더라. 아니 근데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라고 네. 말하는 것 자체는 페미니스트가 뭐라는 어떤 나름의 기준식은 아니다 기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서 사실 이건 꼭 뭐 우리 양 목사님뿐만 아니라 네.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난 아닌데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기 이중 그 배반적인 그렇죠.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네.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진짜 이렇게 뭐랄까? 저는 혼란스럽거든요. 페미니스트가 요즘 하도 이상하잖아요. 네. 페미니스트가 뭐지? 그렇죠. 그 이런 질문 던지는 자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한 거. 근데 저 궁금한 게 목사님 원래 안 그러셨다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었다가 지금 진보적으로 변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 스탠스하고도 맞나요? 결부가 되나요? 아, 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빨갱이였어요? 그렇죠. 저는 좀 빨갱이 원래부터 네, 빨갱이였구나. 근데 성향이 빨갱이였네. 네. 성향이. 아니 그 이게 종교로 던진 거네. 그러니까 제가 목 그 고향이 전라도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전라도는 또 그 피가 다 있어요. 저도 전라도요. 그 아, 영광. 예, 예, 영광 아버지 영광이시고. 와, 제가 저 영광에 그 이모 씨. 이모연 씨 예, 예. 거기 취재하려고 한 석 달을 왔다 갔다 다녔는데 한 그 편의점이 그 약국이 그때 저 전화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약국에서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했냐면 똑같은 기사는 거기 있는 거야.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거야. 형님인가? 목사님, 형님 어디 살아요? 근데 다행히 아, 우리 형들은 제가 많이 안 닮았어요. 아버지한테 여쭤봐요. 돌아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진보적 정책 성향이나 어떤 회의하는 거는 맞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과학을 했습니다만 과학도 과학의 발전은 뭐 미신과 싸워서 이런 게 아니라 당대의 과학과 싸워서 발전하거든요. 지금의 과학이 과연 제대로 된 건가 보다 바람직한 게 뭔가 끊임없이 회의하고 질문을 던져서 이제 실험하고 막 연구하고 나가는 건데 그런 자세가 깔려 있다 보면 종교에서도 이게 이 해석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정치에 있어서도 아 이게 정말 사회를 위한 거야? 이런 것과 이렇게 맞다지는 것 같아요.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한쪽이 정치면 이쪽이 종교예요. 왜?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네. 예수가 정치범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종교적 생각뿐만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정치 생각도 입장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교계 안에 있으니까 눌려 있었어 저도. 그래서 총신대의 분위기는 말씀드렸나요? 이런 분위기야. 시위를 한쪽에서 한 2, 30명, 3, 40명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시위하고 있을 때 가서 얘들이 찬양을 해. 왜? 예? 왜요? 저거 아니라 이거지. 우리는 찬양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또 한번 제가 그 시위를 하는데 현장에 앉아 있어 봤어요. 그런데 야, 우리 선배인가 같은 동기 예비역 형인가 저를 불러다가 와 이 사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돈가스 스테이크 옛날에 그 이런 거 사주면서 스테이크가 아니고 그때는 뭐죠 경양식집 가가지고 막 나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와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있으니까 눌려 있었는데 그런 성향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한겨레 그 저 때 제가 89학번인데 한겨레 신문 나올 때 한겨레 읽으면서 막 진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저는 신앙의 예수님의 어떤 그 낮은 자들을 위한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맞닿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저 계속 질문하고 이게 맞나? 이런 거. 근데 여전히 이렇게는 이런 건 있습니다. 신앙적인 스탠스는 제가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아요. 우리 제가 김구순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진보적으로 이렇게 에이 선생님 그것까지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런 잘리니까 예 잘리니까 아니야 잘려도 상관없는데 그거다기보다는 제가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어떤 안정감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솔직히 말을 하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그냥 굳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나는 이 내부의 오히려 여기에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실은 제 발로 내가 이 합동 들어와서 내 교단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탈퇴하려고 우리 이 건물에 계시는 저기 십몇 층에 계시는 우리 12층 현대종교의 탁재훈 소장님이 통화를 한번 한 적인데 목사님 왜 목사님 같은 분이 교단 나가시냐고 그래도 합동에 합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계시는 것 때문에 합동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합동이에요. 확실히 말해요. 헷갈려. 합동 같아. 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좀 슬프게 미안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자꾸 개혁하고 회개하고 네.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저희 신대원의 그 자기소개서에 쓰잖아요. 그거 썼다가 신대원 입학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 학교입니다. 총신대가. 그러니까 멀쩡하게 제가 총신대 출신인데 저의 부르심은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라고 썼더니 그 실명을 얘기해야지. 박아론 교수라고. 박형룡 교수가 우리 교단에 엄청난 그 뿌리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들 그 양반이 저를 면접을 하는데 빠꾸를 났어요. 그래가지고 2차 면접에 들어갔네. 와. 그럼 다른 좀 열린 신대원으로 왜 안 가지고 거기 가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당연히 총신대 있었으니까 뭐 갈 생각은 별로 용기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는 제가 그때 1차 면접 때 그랬거든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고 만장해서 아니 내가 학교를 다니는 내내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짜증났나 봐 그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저를 진짜 1차 면접 잘라가지고 입학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짜증날만 했네요. 저는 그 개신교가 원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진보적인 스탠스로 시작을 한 게 개신교인데. 네, 그렇죠. 지금 개신교는 그 10개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지난 방송에서. 원래는 7개짜이긴 한데. 네, 우희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교는 도그마를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벗어나긴 했는데 그게 또 하나의 아집이 되고 보수화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런 고민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게 고여있는 순간 진보가 아닌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발전을 하는 모습이 그 형태가 진보인 건데 우리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보라는 모습으로 보수화된 그렇죠. 정치 집단이라든가 네. 거기 추종자라든가 맞습니다. 교회라든가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 자체가 보수화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성 도구마가 있기 때문에 예,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맞나? 진짜 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돈하고 권력을 쥐면 보수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신부가 네. 돈하고 권력이 없으면 지금보다 네. 훨씬 진보적 될 거예요. 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월급제로 바꿔야 돼. 독일은 월급제로 그렇죠. 국가 신부들이 목사의 월급제. 그런 건 어떨까요, 선생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사. 그러니까 일단 목사 한번 바람직한 거고. 목사 신부 스님들은 내가 좀 도발적으로 하면 좀 궁계야 돼요. 쫄쫄 궁계야 돼. 아, 저 너무 많이 굶었어. 너무 많이 굶었어. 아, 그래서 이 대만의 불교에서는요. 중들은 돈을 안 만져요, 절대. 그 제가자들이 관리하고 주는 돈 가지고 살아요. 참 좋으네요. 네. 이게 사실 정치 유튜버들 있죠. 네. 유튜버들 똑같아요. 이게 더 이상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사실은 이 정치 유튜버라는 건 일종의 언론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뭐 관전을 하든지 뭐 관람을 하든지 비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유튜버들이 힘을 얻게 되죠. 대중적인 지지도를 얻게 되니까 거꾸로
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한테 걸리면 죽어라고 하는 정광훈 예, 목사를 예, 따르는 예.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집단 교조적인 교조적인 유튜버가 예. 아니 저는 지금 유튜버는요 교주 같아요. 새로운 시대 우리 시대 우리 열린 공감에서도 최 감독님 우리 셋이 하는 거랑 최 감독님 안 나오는 거랑 달라. 다르죠. 없으면 혹시 깔끔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걸 참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버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항상 제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계속 박수 쳐주고 맞아요 맞아요 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렇게 나는 다 오라 절대 선이 된 것처럼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뭐 극우든 아니든 그런 거 맞아요. 조심해야 이게 유튜버들이 그런 맥락에서 자기의 어떤 그 위치랄까 이거를 구독자 수로 네, 판단하니까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뭐 의종 소리 TV라는 거 작은 걸 하지만 네. 아예 추출할 때부터 나 정치인 절대 안 부른다. 왜냐하면 뭐 한참 뭐 인기 있는 정치인 부르면 구독자 막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짓에서는 진짜 뭐 자기가 구독자 수 늘어나고 뭐 정말 교주처럼 되는 게 쉽겠지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를 함께 나누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런 어떤 교주화되는 이런 걸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그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종교인들도 자기가 권력이 되면 권력화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권력을 멀리하라 가르쳐준 거예요. 맞습니다. 너희들이 권력이 들은 순간 망조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이라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사단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에 모든 권력을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물론 그거는 마귀가 속인 건지 아니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속인 건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세상의 권력을 예수님은 거절하셨다는 거부하셨다는 네, 거예요. 네, 바로 요 똑같은 얘기가 사실 불경에도 있습니다. 아. 예, 시다타가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향해서 막갈 때 안에 이제 내적인 어떤 이제 갈등을 상징화한 거겠지만 그 쉽게 말 악마가 와서 모든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거절하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시다타도 후에 어쨌든 각자가 된 깨어 있는 자가 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다 그걸 비우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활동 기간이 뭐 지금하고 좀 다르게 계산을 한다고 쳐도 3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이제 3년이라고 치고. 네. 근데 3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그랬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때 당시에 정치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대중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다니면 당연히 기존 이제 정치권에서는 저 사람 위험한 사람 불온하게 보죠. 네, 반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는 짓도 밉상이었잖아요. 네. 5년 6년 갔으면은 진짜 민중봉기라도 일으켰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그 대중들이 갔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막고자 자기 스스로 희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는 위험한 사람인데 권력화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거부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 뭐 그 대형교회 목사들 천수를 다 하지 말고 내가 이 좀 컸다 싶으면 가야 돼. 빨리 하나님 곁으로. 네. 그래야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권력 지향적인 목사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 그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시다타가 뛰어난 게 그 권력, 주어진 권력을 버리고 튀어나온 놈이니까. 근데 감독님. 네?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배고파 죽겠어. 아니,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세요. 소장님도 유튜브 하세요. 옛날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가 잠시 하다가 안 그만뒀어요. 저 책 쓰려고. 책 쓰는 거 유튜브로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그냥 책 쓰는 거 나가면 돼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책에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식사하러 가시죠. 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야, 최초로 인사했다. 고맙습니다.